월별정화 자월 자월병화. 네? 자, 이 자월병화의 기준은 뭐예요? 동지조의 동지. 자, 일단은 십성으로는 정관격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절기는 뭐요? 동지가 있죠? 그죠? 그럼 요 동지를 기준으로 여기는 임수, 여기는 계수고요. 요렇게 이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자월 병화는, 뭘 기준으로 보는 거냐 하면 요 동지 이후부터 보는 거예요. 동지 이후에 태어난 사람. 12월 23, 4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 양력으로. 그거 설명하는 거라고. 그 전 설명은 아니라고. 그거는 해, 자, 월령에서 설명을 하는 거야. 같은 자월에 태어났는데도 동지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자수는 병화다. 이런 거지. 그러면, 자, 여기서 이 자수가 일양이 시생어죠. 그러면 이 일양이 희생하는 게 요게 계수란 말이야. 임수에서 물이라는 어떤 차가운 기운에서 일양이 희생하면 여기 뽀르르륵 해가지고 저 나온다고 했잖아. 계수가 원자 같은 거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시작의 개념이죠. 자연의 운기의 시작의 개념이라고 했죠 아까. 그러니까 그 어떤 명리학자들은 동기 세수설 해가지고 1년은 이 동지부터 시작이다라고 벅벅 우기는 거야. 우길만 하겠죠. 이건 근데 이건 자연이다 이거야. 인간의 시작은 뭐 언제부터? 입춘이지. 인간의 시작은 입춘이라서 운의 시작도 그렇지. 인간 기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명리는 자연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고. 다만 자연의 기운을 볼 뿐이지. 그러면 자연의 기운은 언제부터 시작이라고? 동지지. 낮의 길이가, 아니 밤의 길이가 가장 길고 이제부터 점점 짧아지기 시작한다. 이런 거지. 그럼 뭔가 동지에서의 그 느낌은 동지 이후부터는 뭔가 새롭게 뭔가 수는 뭐예요? 압축된 거죠?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럼 동지부터는 어떻게? 밖으로 향한 거잖아. 그죠? 그 밖으로 향하는 움직임이 뭐야? 목이다. 그지? 그러면, 자, 병화일간이 자수를 본 거야. 그럼 당연히 목이 생기겠죠? 태양이 이걸 비춘 거 아니야. 그럼 목이 생기잖아. 자, 자수가 어둡다. 어두운 거잖아. 딱 불이 들어왔어. 환해지는 거죠? 네. 그런 역할을 한다고. 자월의 병화는. 그 어떤 역할일까, 그게? 아, 잠자고 있는 사람 불 켜면 어떻게 돼? 아, 일어나야 되겠다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목을 발생시키니까 어떻게 돼?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게, 자, 오늘 이런 강의를 처음 만약에 한다라고 치면, 자월의 병화 같은 거야, 지금. 아이디어 떠올릴 때 어떻게 해? 형광등 탁 켜진다고 하잖아. 자월의 병화다. 자, 그래서 이 정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게 수가 병화일간이라서 이게 뜨거운 게 탁 나타났으니까 자수는 반드시 목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죠? 목이 인성이잖아. 그럼 뭐야 이게? 정관, 인성.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 관인 소통이라고 그러는 거야. 직업성이 관인 소통하는 직업이겠죠. 그 다음에 어떤 거야 종류가? 시초. 여러 가지 물상을 생각할 수 있어. 안 보이는 것을 밝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자수는 근본이니까 뭔가를 밝히는 거잖아. 연구하는 거잖아. 기초 연구. 호기심. 호기심 많겠죠? 십성으로 보면 이거는 뭐 그런 거 정관이니까 뭐 연구원 같은 것도 되겠죠? 그 다음에 자수는 생명 뭐 이런 거니까 생명공학 뭐 이런 것도 되겠죠? 종자를 연구한 거잖아. 병화가. 밖으로 드러낸 거잖아. 밝힌 거잖아. 그러니까 뭐 자수가 시종자도 되는 거예요. 이게 유에서 온 거잖아. 유에서. 그죠? 그러니까 뭔가 자수는 근원적인 거고 기초적인 거고 이런 것을 어떻게 밝혀낸 거죠? 발명해낸 거죠? 뭐 농업 농산물 무슨 품종 개발 연구원 그것도 해당되겠죠? 그런 직종이라 이런 거지. 이걸 잘못 쓰면 어떻게 돼? 조명 켜는 거야, 밤에. 술 장사. 그런 것도 되고. 에? 생명공학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밀을 밝히는 것도 되고. 그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 뭐예요? 목이 핵심. 이게 드러난 목이 아니잖아. 향후 키워야 될 목이죠. 품종 같은 거죠. 유전자 같은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 직업 정관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 자 추궐 이건 뭐야? 이건 상관이잖아. 자 자축을 어떻게 같이 묶어서 해석하라고 했죠. 자축에는 뭐가 당령한다고? 계수가. 그러니까 병화일간이 이 자축을에 태어난 사람들은 계수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축월은 계수가 당령한 거니까 일간을 떠나서 자축월에 태어난 사람은 뭐 해야 돼? 계수 가져야 되겠죠? 계수가 아까 뭐라고 했어? 지혜잖아, 지혜. 수가 지혜잖아. 아이디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축월에 안 뜬 경우하고 뜬 경우가 있잖아. 안 떠도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공부해야 돼? 원자 공부해야 돼. 이런 명리 공부해야 된다는 거잖아. 정신적인 개념. 자축월이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지혜를 얻어야 돼? 안 얻어야 돼? 그런 거요. 그거를 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거는 천간에 개수가 떴을 때, 그 다음에 그 개가 떴다는 거는 그런, 병화 입장에서 만약에 놓고 보면, 병화 입장에 놓고 보면 그 개수 뜨면 뭐예요? 정관이잖아. 공무원 할 수 있다고. 그런 든든한 직장 다닐 수 있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게 용신의 개념이에요, 그게. 뜨고 안 뜨고는 일단
유불리를 떠나는 거야. 뭐냐 하면, 자, 떠서 내가 든든한 직장이 있고, 직장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쉬지 못하죠. 안 뜨면 쉴 수 있잖아. 그러니까 판단은 잘해야 되는 거야. 뜨면 무조건 좋다가 아니야. 맨날 출근해야 되는데 그거 좋은 거나? 안 떠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 출근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요즘은 좋잖아. 옛날에는 출근해서 번듯한 직장이 있으니까 좋은 거지만. 그러니까 그게 좋고 나쁨을 떠나라는 얘기야. 판단을 내릴 때 그러라는 얘기지. 응. 옛날에는 대기업 다닌다 하면 어떻게 돼?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 요즘은 이제 앞으로 세상은 좀 틀어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렇게 산다 안 산다의 개념으로 분류를 하라는 얘기지. 응. 명함이 있는 거하고 직장 다니면 내가 명함 있잖아. 직장 안 다니면 명함 없어도 뭐 못 살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 나름 그 글자를 가지고 살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판단 내리라고. 이걸 지금 공부할 때. 근데 뜨면 유리하긴 하다는 거야. 거기에 그 월에 맞는 글자가 있으면 더욱 그러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월에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그거에 머리 아프다. 십성적인 성향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지. 이래야 확실하지. 거기에 조국까지 봐야 되는 거야. 싫으면 안 봐도 돼. 아유, 어렵다 하면 안 봐도 돼. 근데 나중에 되면은 조금씩 하다 보면 익숙해지잖아, 우리가. 그럼 저절로 보게 되니까 막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병화가 축월에 태어났어. 이거를 추구한다고 했죠. 이 자축월에는. 관을 생각하는 거죠, 병화가. 어떤 거야? 병화가 뭔가를, 그러니까 이게 개수가 있으면, 병화 개수가 있으면 뭐가 유리한 거야? 요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요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목 중에서도. 아까 설명해 줬잖아. 그지? 그러면 요거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로운 거잖아. 그러니까 시종자, 이런 거 관련된 거야. 근데 갑은 뭐야? 사상, 정신, 이런 쪽으로 가겠죠? 틀려지잖아. 그러니까 자축월에 태어난 사람이 자축월의 병화다 이거야. 근데 천간에 을목이 있느냐, 갑목이 있느냐에 따라 적성이 틀려지겠지. 이렇게 보는 거라. 자, 요 차이는 뭐냐. 요 축에 뭐가 있어요? 신금이 있죠? 그지? 그럼 이런 거야. 이 신금은 뭐냐면, 어디서 온 거야? 사유 축에서 온 거죠? 요 신금이. 과거에서 온 거야. 과거에서 온 거라고. 그러면 이 축은 뭐냐면, 보통 이 축을, 축 가진 사람들이 고고학,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역사학자. 그런 사람 있습니다. 축중 신금은 보물이다. 강의했죠? 그러면, 자, 축월의 병화인 거야. 축월의 병화의 병화 일간으로 태어났어. 상관격이죠. 그럼 뭐 해야 돼, 직업이? 이 공부하면 잘하겠죠. 상관, 교육. 어떤 교육이야, 이 교육은? 인묘월에 태어나서 배워가지고 교육하는 거는 애들 가르치는 거야. 이거는 뭐야? 안 보이는 거 가리키는 거죠? 그럼 이런 명리 같은 거겠네. 그죠? 그러면 명리를 만약에 공부하면 이 축이라는 글자를 가지면 있잖아. 뭐 보느냐 하면 구서 본다니까. 구서 공부한다고. 이게 물려받은 옛날 거니까 요거.
뭔가 전통으로 이어져 온 거를 받아서 넘겨주는 거야. 자, 쉽게 설명하면 가을에 씨가 돼가지고 이게 축에 완전히 냉동된 거잖아. 그러면 축 중에 그걸 쓰겠죠, 봄에. 근데 겉으로 보면 뭐야 이게 때가 돼야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야. 이게 인성을 떠나서 이런 게 만약에 충미 충 해가지고 팡 터진다거나 하면 이게 돈 되는 거야. 병화 입장에서 재성이 터지는 거 아니야. 뭐 옛날 그러니까 유산 받은 거 얼떨결에 그냥 팡 터져가지고 돈 본 거야. 그런 개념도 되고 이게 여러 가지가 되지. 그러니까 진짜 돈 안 되는 거 물려받은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저 공동묘지 같은데 저장해 놓은 거지. 완전 저 창고에 찾지도 못하게 그냥 딱 해 놓은 거지. 골동품이잖아. 그런 게 돈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 말로 벌어먹는 거잖아. 그러면 상담, 교육인데 어떤 교육이에요? 애들 교육이요? 아니면 축 교육은 어떤 교육이요? 정신 교육이잖아. 정신과 의사, 뭐 이런 철학, 그죠? 고고학, 역사. 그런 거 가리키는 병화가 되겠죠? 이게 있으면 정신으로 갈 것이고, 이게 있으면 실생활로 갈 것이고, 이게 있으면 사람 향할 것이고, 이게 있으면 나를 향할 것이고, 이렇게 보라. 그러니까 구분하는 거야, 이게. 디테일하게. 이 자수가 디테일한 거잖아. 이 자축 가진 사람들 있잖아. 어려워. 자축 가진 사람들은, 자축 가진 사람들이 뭔 강의를 하거나 뭐 하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뭔 말 하는지 잘 몰라. 오다겸 선생님이 자축가였잖아. 자축 가진 사람이 뭔가 어려운 얘기를, 자기 생각을 얘기하잖아. 못 알아들어. 그런 거예요, 이게. 원자 설명하고 앉아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니까 어렵지, 당연히. 안 보이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양의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잘 하겠죠. 근데 자축은 굉장히 안 보이고 어려운 글자잖아. 이거 어려운 소리를 잘한다니까. 가끔 귀신 봤다는 소리도 하고. 그잖아. 일반 사람들이 안 보이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잖아. 그죠? 초기 자기가 꿈이 잘 맞는다거나 뭐 이상한 헛것이 보였다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자축은.